아마 이제 이렇게 도열을 해서 경기를 좀 정리를 하면 추신 선수가 나와서 상견례를 할것 같고요. 선수들과 또 감독, 코칭 스텝과 인사를 나눌 것 같습니다. 호네 감독이 와서 연습 경기 이번 사직 부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두 게임 롯데와의 연습 경기를 마무리 짓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롯데가 7대 5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추신 선수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약식 인터뷰, 기자회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시간 계속해서 엠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도열에 있고요. 이제 아마 곧 추신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뭐 코칭 스텝을 제외하면 선수 중에는 가장 베테랑이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맞는 느낌이 남다를 것 같고요. 나왔네요. 추신 선수가 SSG 인천 SSG 유니폼을 입고 지금은 나오자마자 김원영 감독과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SSG 야구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최진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직은 아는 얼굴보단 모르는 얼굴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처음에 인사를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서로를 좀 맞추고 제가 일단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 선수들한테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저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말 쉽게 제가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기려고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들 분들도 뭐 동기를 치나 그냥 여기서 뭐 좋은 경험하러 온게 아니라 이 선수들하고 한 마음으로 잘 맞춰가지고 이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제가 좀 부족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늘 어려워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기려고 왔다. 그리고 이태양 선수. 그리고 사실 양보해줘. 저한테 17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왔던 번호고 항상 제 이름 뒤에는 항상 17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선수들한테 번호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운동을 하지만 근데 정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태형 선수가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미국에서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태양 선수에게 그 시계를 선물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태양 선수 기분은 좋겠는데요. 그러게 의미가 있는 또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신 선배가 번호를 양보해준 이태양 선수에게 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힘잘 뭉쳐가지고 한번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추신 선수들. 이제 한국에서 훈련하고 하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수 여러분 그리고 선수 같이 고생을 잘해보자고. 알겠지? 네. 마지막으로 김원영 감독이 마무리 얘기를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는 얼굴보다는 김강민 선수. 그렇죠. 뭐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왔습니다. 좀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선수들과 악수를 하면서 로메카는 잘 통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추신 선수가 이제 SSG의 일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엠스프린 캠프를 통해서 추신 선수의 기자회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SSG의 2021 시즌도 함께 전망해 보시죠.